정해진 시간이 지났으므로 회무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 한 명, 회원 한 명 해주시겠습니다.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존치는 생략합니다. 조건한, 손한권, 허윤재, 문종훈, 황경일, 황진철, 이종원, 허윤준, 이영상, 홍춘식, 임병순, 임영건, 이규범, 정기태, 박종원, 김병인, 김성구, 이윤석, 방정훈, 정인수, 조영덕, 박병석, 김경수, 신동기, 서옥석, 분목사 및 교육목사, 김도현, 이신은, 장훈, 윤영환, 김재형, 김재상, 첸위지, 박휘영, 손요한, 차평화, 김현수, 한우연, 현종영, 이재환, 최진식, 박병준, 허준, 김정민, 선교사, 홍황식, 김병우, 전성호, 군목, 이윤규, 김은규, 전도목사, 조성주, 조정한, 조진모, 장성식, 황익진, 박화중, 이숙규, 김대진, 무인목사, 조수정, 박영철, 김희태, 장로 총대입니다. 이무근, 김수산, 김지현, 정기영, 김원도, 최명신, 최명진, 유경준, 이종학, 연순식, 손경동, 정철호. 정치 이제 구조에 있는 것처럼 지교의 2인 목사 2인과 또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어서 임시회를 안건을 가지고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또 10일 전에 통지하되 안건을 가지고 그 안건만 다루다라는 이런 안보하에서 임시 노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목사 회원 16명, 장로 회원 한 명이 출석하여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이에 뉴욕노회 제90회 1차 임시대회가 개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 우리 절차보다 서기가 이제 그 청원서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청원문서 접수보고 하겠습니다. 청원문서 접수보고 뉴욕 새생명장로교회 당회장 허윤준 목사로부터 교회 이전 청원 6월 6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6월 6일 뉴욕 새생명장로교회 당회장 허윤준 목사로부터 교회 이전 청원 2. 6월 9일 새벽별 주님교회 당회장 정기태 목사로부터 교회 이전 청원 3. 6월 9일 뉴욕 조은교회 당회장 정인수 목사로부터
교회 이전 청원 이상입니다. 예. 열린교회는 청원을 안 하셨습니다. 얘기만 하시고 서류를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예. 열린교회는 아마 취소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학교 돌린다. 축조에. 축조. 축조. 첫 번째 총회 준비위원회 준비의 건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할까요? 총회 준비위원회 준비의 건 청원. 자 축조입니다. 네. 안 있으면 제안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깊으십니다. 축조된 거는 허락이요로 넘어가고 다음 건으로 허락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네. 제일 처음에 것이 지금 총회 준비의 건이죠. 총회 준비의 건은 동의제증이 필요하고 다음 나머지 허락이 필요해서 제일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뉴욕 세생님 전국의 허윤준 목사입니다. 진행 발언을 조금 드리려면 같이 서로 배워나가는 입장이니까 총회를 호스팅한 분들이 여기 중에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29회인가 7회 때 총회를 호스팅했으니까 여기 그때 같이 계신 분들이 한두 번 뿐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모르시는 게 이제 서로 배워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총회 준비위원회를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길은 노회장님을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선정해서 그 부총회장님과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어떠한 임원들을 좀 오늘 여기 플로어에서 선출해 주시면 핵심 임원들만 선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총회를 섬길지 아까 노 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노회가 이 총회를 그 700개 교회가 되는 그 31개의 노회의 그 모든 총대들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저희 노회에서 총회장님이 나오신다고 하는 것이 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노회장님을 5년 총준비위원장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난 40 몇 년 동안 노회장님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교회가 아주 적거나 노회가 아주 얼마 없을 때 총회장 되실 분이 그냥 전체 다 해버린 경우가 좀 있고 노예가 다 분산돼가지고 노예장이 누구지도 모르고 있는 분 그런 노예에서는 할 수 없이 다른 분이 세워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예처럼 이렇게 화합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고 이렇게 또 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윤성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 진행하시면서 동의 안 주시죠?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동의 제청해 주시고 예, 제청하셨습니다. 가하면 예하십니다. 예. 아니면 안 들어가십니다. 예, 총회 준비의 거는 준비위원장을 노회장으로 하기로 하다 하고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총회 준비 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총회장님 뭐 언급할 내용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고 동의할 수 있죠. 말씀대로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이제 승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우리 총기준연단이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핵심 인원들을 잠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총준이 준비 핵심 그러니까 총준이 위원장 또 부위원장 또 총무석이 이 정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지금 잠깐 논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우리 몇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5분? 마음껏 쓰시고 식사 시간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 5분 정도 여러분이 5분에서 10분 그 사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정의를 위해서 이영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께서 임신호의 주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성총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이 지혜해 주셔서 오늘 온 총회 목사님들 숨기게 기록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안에도 우리 노회원들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돌아올 때 더욱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원들만, 부총회장님하고 임원들만 잠깐 앞쪽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회 준비위원회 그 준비권에 대해서 부총회장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 결과 위원 그 총준비위원회 임원의 핵심 위원들이 8명입니다. 그리고 실행위원은 9개 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핵심 임원들만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노회장이 하고 또 부위원장은 허윤준 목사님 또 총무는 정기태 목사님 서기는 임병순 목사님 회계는 좌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우선 네 분을 핵심 임원으로 하고 또 9개 실행부과 위원들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한 분도 사실은 빠진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총회 우리 준비는 한 분도 부목사님까지 해서 누락된 분들이 없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특별히 그 실행위원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안건 뉴욕 새생명 장로교회 교회 이전 청원의 건 자,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예. 그래도 정석대로 안녕하셨습니다. 공이 대체해서 예.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그 부총회장과 또 제가 그 이렇게 선정한 위원장 또 부위원장 총무서기 서기 회계 자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 제청해 주시면 세포방 그 절차의 절차를 가지고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밖에 동의합니다. 예, 그대로 밖에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걱정합니다.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라시고 예.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건 그 보신 대로 뉴욕 새생명 장로교회 교회 이전 청원의 건 자, 어떻게 할까요? 축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고 네, 우리 서기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어디로? 네, 제가 전 주소는 받은 게 없어서요. 현재 주소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전하는 장소는 45-16 162 스트릿 룸 넘버 204 프로싱 뉴욕 11358 뉴욕 새생명 장로교회 교회 이전 장소입니다. 예. 그럼 같은 선상 네네 바로 옆에 예.
우리 주소 아셨습니다. 자, 예, 허락이 허락받았습니다. 예, 세 번째 안건입니다. 우리 새벽별 주님의 교회 교회 이전 청원회관 여기도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새 주소가 46-08 161 수출입 프로싱리역 11358입니다. 예, 허락입니다. 네 번째 뉴욕 좋은 교회 교회 이전 청원회관. 네, 주소가 61-72 223 플레이스 베이사이드 뉴욕 11364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 이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아, 지금 그 주소가 제주소예요?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네, 허락이요. 예, 허락입니다. 자, 이래서 신속하게 마쳤습니다. 다른 우리 그 무슨 우리 회의록, 그 마을의 회의한 회의록을 채택한 것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록 쓰기. 아니, 5번 연예교는 하락하지 않습니까? 귀한 미용회를 다 같이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미용회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선배님들과 동역자 여러분들, 또 우리 각 교회 지교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부족한 사람인데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당에도 교회도 미용회에 이런 아름다운 동력과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있고요. 저와 또 우리 이번에 임원들, 또 우리 모든 미용회 목사님들, 성인들, 또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섬김의 일들, 이번 부총회장, 총회장의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참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힘이 되어 주시고 같이 걸어가는 못된 일이 되고요. 또 언론에서 오셔서 이렇게 오늘도 수고하시는데 함께 이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는데 제 귀한 마음을 해주신 힘이 되어서 오늘 멋진 또 아름다운 복된 잊지 못할 총회 함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또 장인들, 또 언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회의로 채택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주 2022년 6월 27일 킴주 장로교회 김성 목사 시무에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제90회 유영로회 제1차 임시조회를 정기태 목사로 인독회하여 개회를 선언하니 오전 11시이더라. 찬송가 새찬송가 10장, 부찬송가 34장을 다 같이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 예, 임원에게 맡기고 회하게 보기도 봤습니다. 제청했습니까? 예, 가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해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93장 1절만 부른 후에 전도회장이신 이종훈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393장 1절입니다.
보시시라심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운데 그 사람 명찰로 날 지키시며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물을 처리하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잘 이루어짐을 진실로 감사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번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제 부총회장이 우리 노회에서 나왔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총준의 모든 참 구성과 또 아울러서 하나님을 섬기고 총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을 잘 감당하여서 총회의 모든 노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다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이 뉴욕 노회와 또 사람 교회와 가정들과 이제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상으로 뉴욕노회 제90회 장기노회 1차 임시노회를 성부와 성자님으로 폐회됨을 선포합니다.